자, 지금 실보레 중에 전용 미션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포커스 RS가 뭔가 전용 미션이 몇개 있는 거 같은데? 포커스 RS 아니면 진짜 그거 사야 될거 같은 분위기긴 하다. 아니면은 루이지 S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전용 미션이 생각보다 있는 것 같은데? 지금 미션 풀어야 되니까 전용 미션이 하나 필요하긴 하거든요? 저렇게 되면? 일단, B는 사기가 좀 그래. B는 진짜 사기 애매하거든. 쿠페는 적이네요. 얘도 은근 저기가 많긴 한것 같아. 드지느냐, 끌리오냐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, 그렇지만, 거기보다는, 아, 진짜 까마로를 살까? 까마로 아니면, 저기를 하나 사긴 사야 될것 같아. 까마로 아니면 포커스.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, 포커스보다는 까마로가 나을 가능성이 높은데, 진짜 그 뭔가 포커스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한번 써보자. 한 번도 안 써봤다. 얘 진짜 한 번도 안 써봐갖고 얘네가 아팔하면서 얘를 한 번도 안 써봤어. 그냥 한번 써볼게요. 그러니까 원래 별로 쓸 생각은 없었는데 하도 별 개수가 안 돼서 써봅니다. 얘 성능을 좀 볼게요. 아팔하면서 얘는 한 번도 안 써봤어. 어차피 1렙이니까 천천히 하면 됩니다. 잉? 왼쪽으로 한번 가서 쭉 돌려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은 한 번만 할걸 그랬어. 잠깐. 그렇지. 나쁘지 않다. 지금 전혀 나쁘지 않았어. 네, 솔직히 쉐미오 전반적으로는 쉐보레 패밀리가 훨씬 좋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난 쉐보레 패밀리를 써봤잖아. 근데 얘는 안 써봤단 말이야. 자,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. 니트로를 쭉 올려요. 니트로를 쭉 올리셔서 이렇게 퍼펙트런을 계속하게 만들어요. 와, 계속하네. 진짜 계속 돌아간다. 어떻게 저렇게까지 돌아갈 수 있지?
아슬아슬해. 아슬아슬해. 오, 또 아슬아슬합니다. 지금 되게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. 자, 지금까지는 파손이 없었습니다. 야, 난인 리스펙트. 처음 본 차를 이 정도로 리스펙트. 리스펙트. 우와. 처음부터 끝까지 부스터만 쓰고 리스펙트. 자, 계속 부스터 쓸 수 있어요. 이 맵의 장점은 부스터를 무한정 쓸 수 있어요. 거의 무한정 쓴다고 보면 돼요. 근데 다만 부스터가 짧은 캐릭터들은 부스터를 무한정 못 쓰는 거고. 오케이, 1위 했습니다. 제발 더블 크레딧. 아, 안 나오냐 왜. 더블 크레딧이 이런 데는 꼭 안 나와. 아, 더블 크레딧이 왜 곧다위냐고요. 어차피 1대1이고 4개 기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왼쪽으로 거의 미리 처음부터 너무 갔다. 자, 이놈을 일단 박살을 내야 되는데, 아, 박살을 못 냈어요. 박살을 내고 시작해도 모자랄 지경인데, 박살을 못 냈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맞아요. 자, 쭉 갑시다. 이렇게요. 쭉쭉 돌려서. 씨, 뭐야? 왜 자꾸 이런 식이야 이거.
자, 여기서 보면은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, 하나 나올 것 같은데. 거의 다 따라왔어요. 거의 다 왔는데. 자, 이렇게 해서, 아이씨. 저놈의 AI가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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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랩에선 이겨라, 2랩에서는. 야, 니가 다 먹냐, 그걸? 내가 널 이번만큼은 꼭 따라잡아 주겠다, 어? 자, 오, 겨우겨우 뒤집었어요, 뒤집었어요, 겨우겨우겨우겨우겨우겨우. 와, 진짜 심장 쪼개지는 줄 알았네, 방금. 와. 거의 심장으로 염통 해먹는 수준이었죠. 72개 따려면은 얘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. 이 정도면 오늘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